저어새가 있을까? 그런데 물 한 개가 거치자 갯벌 너머에 작은 돌섬이 보였다. 강화 앞바다에 위치한 각시바위,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 해안 국도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찰했다. 돌섬 위에 수십 마리의 새가 모여 있다. 이 새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좀 더 가까이에서 관찰해 보기로 했다. 풀한 폭이 없는 돌섬에 자리 잡은 약 50여 마리의 새. 각시바이는 저새의 집단 번식지였다. 바위엔 새의 배설물이 회를 칠한 듯 하얗게 덮여 있다. 저새가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러 왔다는 증거다. 녀석들은 취재진을 경계했다. 목 주변에 노란 띠와 댕기가 있는 것으로 봐 태어난 지 3년이 지난 어른새다. 한 녀석이 나뭇가지를 물고 돌아온다. 녀석은 이 나뭇가지 하나를 구하기 위해 약 2.6km나 떨어진 강화 본도에 다녀오는 길이다. 저새는 나뭇가지나 지푸라기를 엮어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바위나 무인도의 돌틈에 둥지를 짓는다. 외딴 곳에 둥지를 트는 습성은 사람이나 포식자들에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넓적한 무리를 가진 저새는 다른 새에 비해 타격력이 약해 적의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지역에 산다. 각시바이엔 올해 11개의 둥지가 들어섰다. 한 둥지엔 아직 솜털이 보송한 새끼 두 마리가 있다. 부화한 지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았다. 둥지엔 아직 부화하지 않은 알 두 개가 더 있다. 저새는 보통 한 배에 서너 개의 알을 낳는데 이 중 두세 개만 부화에 성공하고 나머지는 실패한다. 강화 돌이는 자체 보면 강화 그 연안을 따라서 갯벌이 사실은 형성이 잘 돼 있거든 더. 갯벌 자체가.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이 있더라도 이 접근조차가 좀 어렵고요. 보면은 그 다른 갯벌에 가보면은 그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개를 잡는다든가 뭐 맛살을 잡는다든가 그 어부들의 손이 타거든요. 근데 강화도 이곳은 지금 그 어부들이 갯벌을 파헤치고 이런 경향이 없어요. 아주 없다시피 해요.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 민가가 있어도 그들이 쉽게 그 위협 요인을 못 느끼니까 이렇게 안정되게 와서 이제 인가 가까이 번식을 하는 거죠. 봄에 날아와 일찌감치 번식을 마친 녀석들은 2차 번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때가 되면 번식지의 터줏대감들과 뒤늦게 합류한 녀석들 사이에 영역 다툼이 치열해진다. 바위 가장 위쪽에 둥지를 튼 녀석이 아래층 부부와 시비가 붙었다. 뒷목에 댕기를 쭈뼛 세워 몸을 부풀리고 부리를 벌려 공격한다.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녀석은 돌연 바위 꼭대기로 올라간다. 꼭대기에서 애들을 모두 쫓아내는 녀석. 번식철, 어미는 영역을 지키는데 유독 민감하다. 그것은 모두 알 때문이다. 둥지에서 굴러떨어진 알. 어미의 보호막인 둥지를 벗어나게 되면 부화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둥지를 습격당하는 일도 많다. 미처 둥지를 지지 못한 채 돌 틈에 낳아놓은 아이들은 적에게 공격당해 훼손되고 말았다. 같은 시기에 이제 같은 장소에서 번식을 하는 노랑발 갈매기나 아니면은 뭐 여기 각시바위는 아니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제 괭이 갈매기도 같이 번식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민물가마우지 뭐 그런 다른 종류의 이제 새들이 같이 모여서 번식을 할 경우에는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가까운 곳에는 육지하고 가까운 곳에는 이제 수리부엉이라든가 이런 맹금류가 이제 가서 이제 새끼를 잡아먹거나 뭐 그런 경우도 간혹 있고요. 6월, 갯벌의 개들은 번식철을 맞았다. 양 집게를 부지런히 움직여 진흙 속의 규조류를 긁어먹는 개. 짝짓기를 할 암컷을 물색 중이다. 이때 암컷 한 마리가 포착됐다. 적을 경계하는 두 개의 눈. 수컷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암컷들은 돌틈에 숨어 늘 주변을 경계한다. 암컷을 향해 다가가던 수컷에게 경쟁자가 나타났다. 녀석은 크게 기지개를 켜 상대를 위협한다. 그러나 의기양양한 개를 주목하는 녀석이 있다. 개는 결국 괭이